저는 광주를 가보진 않았는데 광주 하면은 그렇게 다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진짜 맛있고 광주 문화의 거리인가? 거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충장로? 아오! 그냥 들어봤거든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충장로 진짜 좋습니다. 와, 제가 항상 학교가 끝나면 저는 항상 거기를 갔어요. 오, 멋있어요. 충장로 이제 학원도 있어가 제가 다니던 댄스 학원 있어가지고 저도 자주 가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머리 자르러도 거기로 갔어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는 광주의 무등산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광주 분이시거든요. 고향이 광주. 네, 맞아요. 좋죠.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라는 곳인데 제가 거기를 왜 갔냐면 포켓몬고 하려고 비엔날레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포켓몬 잡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포켓몬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풍경도 좋고요. 그리고 동명동을 제가 이제 음식 먹으러 갔어요. 와, 거기 맛집이 엄청납니다. 아, 진짜요?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번 가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동명동 나중에 꼭 한번 가요. 저는 이제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이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저 그거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뭐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 패밀리 같아요? 패밀리 같아요? 저는 이제 눈물을 워낙 많이 흘려서 전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노트북. 이제 감격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노트북. 근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제 어깨 위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뛰어다니고 싶다고.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우 코에서 이제 등산해도 되겠다. 에베레스트 산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왔냐고. 조각상. 근데 근데 뭐예요? 저 히스토리 채널 이게 되게 컨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도검 만드는 컨텐츠에 푹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라고 축구 채널입니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하는 게제 소확행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요리를 했는데요. 소고기 가지고 약간 볶음 같이 해 먹었거든요. 파프리카랑 이제 버섯들이랑 그런 것들을 넣고 볶음을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네. 맛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게제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보는 거, 그리고 책을 읽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제 소확행입니다. FM이라고 이제 축구 좀 전술 때. 풋볼 매니저. 네, 맞아요. 그거 요즘 빠져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변치 않고 저희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코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스나이였습니다. 고스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